계속 셀카 좀 찍어볼게요. 네. 잘 안 나오면 못 눌러요.
엉켜졌어. 아, 근데 엉켜졌어. 책상에. 지혜는 잘 쉬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서 다들 기도하란 말이에요. 네. 아프지 않게. 쯔이야, 보고 있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쯔이야, 쯔이야. 예, 쯔이야, 얼른 가. 둘이 앉으면 될 것 같아. 아, 살짝 앉았어. 반대편에 앉아, 서로. 서로 하나씩 앉아. 기억해. 아까 해바라기 썼네. 해바라기 쓰고 싶은 사람. 해바라기 다 썼어? 릴레이로 쓰라고 줬는데. 어디 마지막으로 누가 썼어? 지오가 계속 쓰던데. 아 와, 언니 진짜 잘 어울린다. 나발하기 나발하기 채영이가 진짜 귀여웠는데. 나발하기 아? 나 셀카 찍어. 모모 씨. 자, 우리 모모 씨 여기서 우리 원스랑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네. 아니 이게 팬사인회라면 말을 많이 하잖아. 네. 물을 너무 먹게 되지 않아요? 맞아요. 물 많이 먹었어. 나 진짜 아까 한 90번 때쯤부터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물어보시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난 한 번도 물 안 먹었는데. 왜요? 어떻게 그래? 언니는 물 싫어하잖아. 여기 너무 아파서. 싫어한다. 물 안 먹자. 그래서 제가 한 장면에 밤마다 물 갖다 줬었는데. 한 컵씩. 글쎄요? 야, 그거 배우지 말라고. 어쩌 아니, 글쎄요를 요새, 와우, 그 나연 언니한테 배워가지고. 언니한테 배운 거예요. 한번 제가 모모 어떤 말에 글쎄라고 했는데 엄청 좋아하더니 자기가 엄청 이제. 좋지 않아요? 좋아요. 이제 멤버들이 그 아이유 선배님 콘서트 갔다 오고 나서 콘서트 되게 하고 싶어 하면서. 아 맞아. 그리고 노래도 막 씻을 때 다들 아이유 선배님 노래 자주 아이유 선배님 노래 들었는데 이제 저는 진짜 자주 들었는데 이제 차에서도 틀 때 뭔가 민망해. 다들 뭔가 약간 눈치 보면서 틀게 돼요. 아 어디선가 아이유 선배님 노래가 하나씩 들리고 있어. 미리보기 하실까요? 진짜 거기서 콘서트 미리보기 한번 해달라고. 저희 이제 콘서트 미리보기 한번 해주세요. 미리보기? 미리보기 정해진 것도 없는데 어떻게 미리보기? 1위 공약 미리보기요. 에? 1위 공약 미리보기. 1위 공약 미리보기. 붕어빵이 없어. 다음 콘서트 때 그럼 어떤 무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삐삐? 근데 나는 다음 콘서트 때 뭔가 그 아이유 선배님처럼 진짜 한번 솔로로 해보고 싶어. 오! 진짜 이게 보면서 너무 멋있다고 생각이 들었어. 진짜 멋있었어요. 그런 음향이 좋은 그런 체조 경기장에서 혼자서 노래를 그렇게 발라드를 부르시고 그런 예쁜 드레스에 되게 발랄한데요. 예쁜 드레스 입고 그런 걸 언젠간 해보고 싶다 이거죠.
바로 내년에. 내년에 하면 되겠다. 내년이라고 미나는? 나? 그럼 나도 언니 다음에 드레스. 그러면은 미나가 미나 아니야. 아니야, 진짜로? 너무 무리인 것 같은데 할 수 있어? 할 수 있으면 내가 얘기해볼게. 들어가야지. 아니 근데 아연 선배님이 방석 깔아주신 게 너무 저희도 감동 거거든요. 거기 의자가 되게 불편해가지고 미나 씨가 뜨게 거의 몇 속인데. 그러니까. 뭐라고? 야 이거는 오늘부터 시작해야 돼. 아니 오늘부터 해도 돼. 아니 오늘부터 한번 할 수도. 오늘부터 할 수도 있어. 스케줄 다 빼야 될 것 같아 그러면. 하루에 두 시간만 자네. 짧아가지고 괜찮지 않을까? 왜냐면은 진짜 만약에 우리는 약속인데? 만약에 스탠딩이 있을 거잖아 우리는. 그러니까 아니면 미나야 네. 딱 그날 추첨을 하는 거야. 그래서 딱 한 손만. 엄마의 당첨이. 아니면 한 명씩당 하나씩 만드는 거 만들 수 있어? 근데 약간 그럴 거 약간 근데 그 방송은 그게 이제 막 들어가는 한 사람보다 시간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빨리 들어가는데 저쪽에 미나 환경이 있네. 다 들어오는 거 아니야? 그럼 또 그 사람의 그거지 뭐. 그 무조건 다 1등. 아니 양심이지 그 사람이. 그러면은 그러겠지. 사람들이 다 내가 1등으로 들어가서 미나 그거 가져가야지. 양심적으로. 아, 그건 중간에 주면 되겠네. 그러네, 그러네. 그 의자 밑에 붙여놓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멘트 할 때 그 밑에 보세요. 이미 말은 안 돼. 지금 다 말했는데. 괜찮네. 제가 좀 추운 시기가 아니긴 한데. 모르죠. 아, 그래.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잠시만! 아니 근데 잠시만요. 미나가 생각하는 추운 시기가 모르죠. 맞아요. 너 요즘 추워? 안 춥지? 아 지금 땀나. 아 근데 잠시만 할 얘기 있어요. 근데 선물이 도움이 있으니까 그 이브라는 거죠? 솔직 누가 생각해도 아니 나 선물 준비하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선물 주는 거?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 원스타트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정현이가 요즘 웃을 때 사람 뗀다요? 아니잖아. 되게 떼리던데 어제? 아니야? 아니래요. 자 멤버들 우리 일어날까요? 아이고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갈 시간이 되었는데 오늘 쯔위가 없었잖아요. 우리 팀 성대모사 제일 잘하는 나연 언니가 쯔위 스타일로 한번 마지막 인사하고 미역 같은 진행이네요. 괜찮았죠? 진짜 쯔위처럼 해야 돼요? 되게 오래 걸릴 텐데? 네, 괜찮아요. 맨날 똑같은 얘기 해서 말은 되는지 모르겠는데. 원스 여러분들 항상 저희 예스 예스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오늘 팬사인회도 많이 제가 아팠지만 팬사인회도 즐겁고 감기 조심하세요. 더해? 괜찮아. 괜찮았다. 아, 미나 버전으로 한 번 더 해줘. 미나 이제 못해요. 미나 이제 말 잘해가지고, 막, 빠르게, 아니, 되게 뭔가. 옛날 미나.
차이나. 기억 안 나. 옛날에도 어땠지? 너도 모르지. 그럼 옛날 미나를 지금 미나가 해봅시다. 에? 미나를 너가 해봐. 기억이 안 나는데. 안지 여러분. 아, 오늘 진짜 너무 눈까지 와가지고 되게 길 엄청 미끄럽더라고요. 들어갈 때 조심히 들어가야 돼요. 알았죠? 네! 조심히 들어가고 감기 조심하고 이제 점점 추워질 것 같으니까 감기 꼭 조심하고 우리 아프지 말고 올해 연말까지 화이팅해요. 네! 자, 지금까지 와인 어피니언 저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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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술